일단은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배우다 싶었던 점은? 그러니까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얼굴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거는 오디션 장이라고 해서 본인을 막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릴렉스하게, 심지어는 그 전날 무슨 수련회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눈에 잠이 한가득인 거예요, 오디션을 보면서. 뭐 처음 보는 오디션인데 난 피곤한데.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솔직하고 대범해 보이고, 그렇게 어쨌든 2시간 동안 영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여주인공의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시작했는데 한 100여 명의 스태프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중독들지 않고, 네, 잘, 너무 잘 해줬고 하늘이 내려준 준비한 멘트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늘이 내려준 배우라고. 예, 하늘이 내려준 배우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신은수양, 네. 오디션 처음 본 거죠? 네. 어떻게 보게 됐어요? 누군가 추천을 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받고 읽어보시고 저랑 제 이미지랑 잘 맞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오디션을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해 주셔서 이제 제가 오디션을 보게 된 거예요. 보고 수련회 갔다 온 다음 날 네. 캐스팅이 된 거예요. 어땠어요? 그 소식 딱 듣고. 아, 저는 일단 한 번도 여기 안 해봤고, 그리고 이제 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돼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지금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너무 놀랐네요. 예. 많이 놀랐죠? 네. 예. 많이 놀랐다. 그렇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부터 떨리죠. 그 전에는 안 떨렸는데. 네. 아니. 촬영 때부터 떨렸어요. 촬영 때부터 떨렸다는데, 우리 강동원 씨는 사실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수빈이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딱 신은수양을 처음 보고 아, 이 친구가 캐스팅됐다 하고 봤을 때 어땠나요, 느낌이? 사실 감독님이랑은 정보를 계속 좀 공유를 했었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어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오디션 보고 하셨을 때도 공유를 좀 하고, 저도 처음에 이제 수빈이랑 사진을 받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또 저는 전 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예, 예. 그렇죠.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예. 특히 이 영화에서는. 네. 예. 저는 친구는 진짜 클로즈업 찍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왜냐면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일 텐데, 그런 눈을 가진 친구를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만난 건데, 최근에 검은 사제들 장재영 감독님 함께 하셨죠? 네. 예. 그리고 부산의 연상호 감독까지 사실 신인 감독님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엄태아 감독님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크거든요. 영화계에서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네. 영화 찍으면서 감독님 조금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시지 않았나요? 어땠어요, 감독님? 감독님이요? 예, 예. 그냥 잘 만들어야겠다고만 계속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영화가 쉽지 않은 영화다 보니까요,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촬영하면서. 최대한 저는 어쨌든 힘이 되드리려고 노력했었고. 네. 조금 낱말 얻은 느낌인데, 지금 스틸에서 우리 은태 감독님의 모습이, 예, 보이고 있는데 본인 굉장히 따뜻하게 옷을 입고 계시는데, 네. 우리 감독님 제가 아까 우리 강동원 씨한테 살짝 질문했지만 어떻습니까? 좀 부담이, 왜냐면 지금까지 뭐 독립영화나 단편영화, 근데 이번에 이제 상업영화, 첫 상업영화인데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뭐 전혀 없어.